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조금 되게 중요한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그래서 잘 인식을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늘 알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애가 이러죠. 감사할 조건이 안 돼요, 혜라님. 나 이래서 감사를 못해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악조건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엄청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할 걸 하나도 못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가 올라오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냥 이 나타난 현상 세계가 그냥 감사함의 황홀경 그 자체. 그게 지복인 거죠. 그냥 이내 이렇게 몸뚱아리, 이 존재가, 이 업장 덩어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이 세상. 옛날 어른들 말이 그러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네, 똥밭에 굴릴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을 때 도가 된 거예요. 입으로 유창하게 말을 하고 논리로 가르치고 저도 그걸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그게 다 부질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하는 말과 삶이 괴리돼 있거든. 머리로 이렇다고 이해하고 가르친 사람은 마음이 모르기 때문에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고 말만 할 뿐. 그래서 도의 길은 자기의 존재가 변화되면서 자기의 현실이 변화되고 끝내는 어떤 현실도 다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도의 경지죠. 죽음조차도 감사함으로 딱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도인이에요. 그런 도인이 죽음도 감사한데 안 감사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감사하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도인이었다고 제가 언제 얘기한 적 있어요. 할아버지가 도인이라서 도를 닦으셔서 그런지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고마운 거를 잘 느끼는 구조였어요, 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사소한 고마운 걸 이렇게 했을 때그 사자성어 있죠, 결초보은이라고.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새록새록 고맙고, 뭐 이런 마음. 마음 한 자락 받았을 때, 뭔가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주는 마음이나 대접하는 마음이나 뭔가 소중한 마음을 줬을 때,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이만 공부하고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버림받고, 너무나 냉정하게, 저희 엄마가 굉장히 저를 냉정하게 버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 혼전 임신이니까, 원하지 않은 아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척박한 데서 사랑 씨앗을 조그마한 것만 받아도 그렇게 고마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주는 마음을 잘 썼어요. 주고 싶어 했어, 되게. 그래서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막 폐물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다 내가 해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엄마를 많이 해줬나? 제가 나름 짠순이었는데 예전에 주부였을 때는. 근데 이렇게 비싼 거 많이 해줬구나. 너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줄때 아까운 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줄수 있는 사람인 게 너무 행복해서 사실은 별로 힘든 걸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참 행복하다. 이렇게 약국도에서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줄수 있으니까 아우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두 가지 마음이 저의 수행의 원동력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기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 정말 이해 안 가는 아기들은 그두 가지 마음이 너무 없어, 없어도. 그런 아기들은 참 힘들죠. 어떤 아기들이 그러냐면 다 빼앗겼다고 느껴. 이 세상에 나만 불행하고 다 빼앗겨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지고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해. 이런 아기들은 받을 줄을 몰라요. 줄 줄도 몰라요. 그거가 사실은 이 수행의 제일 큰 문제점이죠. 받는다는 거 뭐야? 상대가 주는데 그걸 받을 때 마음이 없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받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음은 당연한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해.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에요. 뺏는 마음이야, 그게. 근데 여러분, 그거 뺏는 마음인지도 모르죠? 부모가 어떻게, 왜? 공기 같은 존재거든. 공기 보고 여러분 고맙다고 느낀 적 있어? 그게 너무 감사해요, 공부되면. 세상에 내이 지구에 태어나서 이렇게 공기, 맑은 공기 마시면서 지리산 사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올라오는데 그 공부되기 전에는 공기는 뭐 당연히 남들도 다 숨쉬잖아 이러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존재도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야 그 존재의 중요성을 알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도 모르는 아기들 많아요.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돈 안 준다고. 엄마 아빠 돈 있는데 왜 나 안 주냐고. 당연히 줘야, 왜 당연히 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참 되게 이상한 프로를 하나 봤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며칠 전이에요. 딸내미가 그 아버지의 내연녀죠를 고발했어요. 근데 그 내연녀가 뭐냐면 꽃뱀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딸내미는 아버지가 이제 사업가였는데 회장님이었는데 은퇴해갖고 혼자 사는데 몸이 많이 아파. 돈은 많죠.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 그 가정부가 식모로 온 분, 가사도우미로 온 분을 잠깐 만난 거야. 아버지가 이제 딸 집에 왔다가.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잘하니까 아버지 수발 좀 들으라고 했더니 수발 들다가 둘이 정이 들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여자랑 아버지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딸이 막 찾으면서 아버지 보고, 딸이 미국에 사나? 연락이 안 되니까 막 찾으면서 경찰에 고발해서 찾아내서 뭐라고 하냐면 전 재산을 다 팔고 그 여자 버리고 미국으로 와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미쳤다. 미쳐서 저 여자한테 넘어가서 그 돈을 다 저 여자 주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 저 여자 나쁜 여자다. 이러고 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 왜? 고정관념이 아주 심한 게 하나 있어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 돈을 받아야 돼. 너무 당연하게. 그 무서운 관념을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애고인지 모르는 거야. 아버지는 늙었어요. 몸이 아파요. 정에 굶주렸어요. 사랑받고 싶어, 아버지도. 그치? 그런데 가사 도우미한 그 미국 갔을 때 이제 잠시 만났던 건가 같아요. 딸내 집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 가사 도우미가 너무 잘해주니까 사랑을 느꼈겠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 돈을 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 사랑 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잖아. 딸내미는 미국에 살고 나한테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어. 가정이 있고. 근데 딸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자한테 사랑받지 말고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아프게 살다가 죽을 때 돈은 날다 줘야 정상인 아버지예요. 다른 아버지들 다 자식한테 주고 가요. 왜 그걸 여자 꼬심에 넘어갔어요? 그게 돈 때문이든, 돈 때문에 아버지한테 접근해서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돈 때문이라도 딸내미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 딸내미는 너무나 아버지 건내 거니까 잘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물론 신경 쓰죠. 하지만 딱 붙어서 24시간 해줍니까? 그 여자만큼?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 고마워해야죠. 재산은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제일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준 사람한테 아버지가 주겠다는데 그게 이상하고 미쳤다고 하면 안 되죠. 빠졌다고 하면 안 되지. 빠지든 말든 아버지를 위협적으로 하고 아버지한테 해롭게 하고 아버지를 협박하고 그래서 돈을 뜯어내는 여자 같으면 맞죠. 예를 들어 뭐 이상한 사진 찍어서 협박을 해, 수치 주고. 그러면 그런 여자는 고발을 하는 게 맞지. 괴롭히잖아. 근데 아버지가 좋아 죽겠다는데. 행복하다는데. 내비둬야지. 자기가 뺏는 마음이지. 그 여자도 물론 뺏는 마음이죠. 하지만 주는 게 있잖아. 아버지한테 사랑 주고 수발 들고 비유 다 맞추고 고수더미 하루 종일 쳐주고 하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못하면서 자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딸이라는 것만 내세워서 당연하게 받는다. 이게 무서운 뺏는 애고의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제발 좀 되면 잘하겠어요. 이러다가 막상 되면 당연한 거지. 내가 국회의원 돼서 그렇게 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라고 입으로만 하지. 너무나 당연하고 이 국회의원의 권리. 국회의원뿐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자식의 권리. 모든 권리는 내가 어떤 걸 주느냐에 따른 대가로 그 권리가 정해지는 거지. 당연한 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래서 부모의 고마움을 그래서 모르는 거야. 너무 당연하게 받는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은 너무 당연한 거지. 공기에 대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너무 당연해. 공기가 없을 때나 부모가 죽어야 우는 거죠. 마음 공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 마음이 엄청 교만하고 엄청 뺏는 마음이고 받긴 받고만 싶은 마음, 나만 받고 싶은 마음이고, 상대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란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입으로 가리키니까 저희 직계 마스터들도 머리로는 듣고는 봤다고 해. 근데 생활 속에선 그게 교정이 하나도 안 되는 아기들이 있어요. 벌써 제가 오래 데리고 있던 아기는 12년. 제일 짧게 데리고 있던 아기가 5년, 6년이니까 길죠. 그치?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길이와 상관없어.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받기만 하고 안 준다고 투덜거리고 그런 아기가 있고, 짧은 기간에도 엄청 남을 주려고 하고. 우리 아기들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 영채마을의 모든 것을 공개할 거예요. 여기서 사는 삶 자체가 마음 공부예요. 마음의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는 아기에 대해서 징계할 거예요. 마스터 아기들 징계를 오늘 하는데 오늘 하고 동영상 올릴 거예요. 징계를 왜 받아야 되는지 알고 상벌은 뚜렷해야 돼요. 지난번에 상주 때도 이유가 분명했듯이 벌도 이유를 분명히 받아야 그 애구가 죽어요. 절대로 안 주겠다는 아기, 받기만 하겠다는 아기, 나만 생각하는 아기,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는 아기, 그냥 뺏는 애고 자체. 그런 아기들은 다 빼앗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존에 엄청 많이 받고 있었고 감사함이 올라와. 그제서야 감사함을 알아요. 부모가 죽어야 부모가 살아있을 때 내가 보호받고 든든했다는 걸 알고 감사하지. 모르는 거야, 살아있을 때는. 아직도 가진 게 많아서 그거로 만족 못해서 더 달라고 하는 아기들은 뺏겨야 되는 거죠. 그게 엄청 무서운 마음이야.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헤라 엄마는 제가 행복한 건 여러분, 제가 뭘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보다 우리 아기들이 제 옆에 와서 이렇게 밥 먹거든요, 아침에.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직계 제자 중에 친근한 아기들은 저한테 다 엄마라고 불러. 근데 엄마 막 이렇게 부르고 할 때 너무 그게 감사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다정하게 엄마 소리를 들을까. 그리고 여기 오시는 그 마음 공부하러 오시는 그 아기들이 초참인데도 저를 알아보고 뭐 헤라님 이럴 때 특별하잖아요. 저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헤라님, 헤라 엄마 할 때 제가 만약에 헤라 엄마를 하지 않고 이런 가쁜 토크도 찍지 않고 그냥 일반 여자 같으면 저를 보고 그렇게 반갑게 그런 눈으로 헤라 엄마 심지어 막 울고 저를 안고 안아달라고 하고 저를 너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엄청 주고 있어 이미.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되나. 그래서 행복한 거야. 날마다 감사하죠. 우리 주방팀이 밥해서 다 이렇게 밥을 주고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정성스럽게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기들이 엄마 걱정할까 봐 뭘 하나 이렇게 맡기면 지들이 막 열심히 해서 엄마 힘들게 안 하려고 막 애쓰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죠. 받은 게 어마어마해. 제가 언박싱 동영상. 뭐 제가 선물 자랑 못해서 환장한 여자도 아니고 선물 자랑하려고 그걸 뜯겠습니까? 여러분. 주는 마음이 얼마나 예쁜 마음이고 받는 마음이 얼마나 예쁜 마음인지 보여주려고요. 주는 마음을 서운하지 않게. 그 줄 때는 그 마음이 엄청난 사랑이거든. 받을 때 그게 감사하고 사랑인 줄 알고 받아야 돼. 그리고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아이 뭘 이걸요 하면서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너무 기뻐하면서 고마워 세계 만방에 알려야지. 그렇게 예쁜 마음을 주는데 가끔씩 그런 거 술 취주는 분들이 있어. 주고 받는 마음을. 엄청난 사랑이죠. 어떤 아기들이 그걸 그렇게 주냐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기 하나가 저한테 뭘 줘. 그 아기는 줄 때 이래. 엄마 이거 쓰세요. 무표정해. 툭 하면 주는데 이 아기가 사랑이 커요. 헤라 엄마한테 뭔가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안 올라오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물건을 자꾸 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 아니 뭐 별로 주고도 쉽지 않은 얼굴을 왜 주나. 마음을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거야. 어제도 ROS 세션을 하다가 제가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 살기가 엄청 심한 아기가 있어. 그래갖고 너무 관념이 세니까 그 애고가 죽질 않으니까 이제 ROS를 신청해서 ROS를 받는 거야. 그게 고난이 조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아기나 깊이 공부하고 싶은 아기들이 조상 천도까지 다 하고 싶은 아기들이 받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세션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도반 중에 누가 제일 부러운 아기가 있대요. 그래서 나는 그 아기가 누군데? 그리고 이제 헤라 엄마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아기가 부러울 거야. 물론 그 아기가 날 사랑 주니까 나도 그 아기를 사랑 주겠죠? 그랬는데 이 아기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기 중에 상신 아기가 있어요. 상신 아기가 제일 부럽다는 거야. 그래서 명희야 너는 왜 상신 아기가 부러워? 그리고 난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 헤라 엄마가 상신아기를 너무 이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상신님이 헤라 엄마한테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 아기가 사실 우리 힘들고 여기 막 그때 빚이 수십억이 있을 때 우리 아기가 기부를 많이 했거든. 몇 억씩 기부해서 여기 망할까봐 엄청 도와줬어요, 엄마를. 그런데 그걸 보면서 너무 자기도 엄마한테 그렇게 힘들 때 돈 주고 싶다고 하면서 막 앙앙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안아줘서 그 마음이, 그래서 아가 울지 마. 넌 이미 다 줬어. 엄마는 막 수백억 받은 것 같아. 앙앙 울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로이스 하는 것도 자기 남편한테 사랑을 너무 주고 싶은데 남편이 불쌍해 죽겠대. 안 나온다는 거지. 너무 주고 싶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야기가 그 사랑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쁜 아기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에고는 그렇게 되고 싶어야 되거든. 근데 정말로 잘 살지 못하고 독한 아기들은 어떤 아기냐면 절대 주기 싫어요. 마음 공부도 왜?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받겠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겠지. 이런 목적으로 해요. 뺏는 애고죠. 그 목적 자체가 벌써 그 뺏는 마음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가쁜 토크나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 또 세션을 볼때 처음에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몇 번을 보고 다른 것도 찾아보고 해야 알수 있어.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르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아기가 있고 어떤 아기는 더 똑바로 못 해주니? 그렇게밖에 못 줘? 더나 알기 쉽게 해봐 해서 받쳐봐 이런 아기 있어요. 그 아기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뺏는 마음이야. 난 당연히 받아야 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죠. 그 마음 때문에 절대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주의 원리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받은 걸 기뻐할 줄 알아야 그래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면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목숨도 바치고 싶고. 근데 그 마음을 못쓸때 불행한 거죠. 이거는 아주 만국 공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받고 싶만 싶었던 아기들도 제 옆에 와서 사랑 좀 받고 어떤 직분 같은 걸 맡고 직분이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마스터를 한다던가 헬엄마를 한다든가 힘들죠. 어떤 단체의 장을 맡고 거기 총무 간사 이런 거 맡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모든 게 직분이지. 그걸 맡았을 때 많은 애고들이 내가 이걸 뭘 해야 되는 힘든다는 거. 그리고 줘야 준다는 것만 알지 받는 거를 느끼면서 일하는 아기가 참 적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되면 학생한테 엄청 사랑받잖아요. 내가 걔들의 선생님이 아닐 때는 나는 걔들한테 아무 존재도 아니야. 날 길에서 만나도 아무 소리 안 해. 하지만 학교 선생님 하면 길에서 우리 반 아이 만나면 아기가 어때? 선생님! 하고 달려오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내가 소중한 존재야. 그걔 우주에선 특별한 존재. 헬엄마는 그래서 행복한 거야. 여러분한테 특별한 존재니까. 댓글 하나를 달아도 헬엄마 너무 존재해 주셔서 감사해요. 막 하면서 다를 때 너무 사랑받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숨 바쳐 사랑을 하냐? 이렇게 감사한데 삶이 존재해서 이렇게 내가 헬엄마를 해서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헬엄마 이렇게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도 그 자체도 이미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잖아. 나를 알고 있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잖아. 더군다나 그냥 알고 있는 존재인 것만으로도 되게 사랑받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런데 나 인정을 해주고 모든 게 그래. 내가 누구 자식들이 속 썩인다고 뭐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아기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자체가 얼마나 사랑을 주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게 불어 터지더라도 엄마 이래도 엄마니까 투정 부려주는 거고 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존재가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어. 사랑 안 받는 곳이 없어. 직분은 더큰걸 맡을수록 받아요. 그래서 내 옆에 와서 어떤 직분을 맡고 이렇게 하는 아기들이 처음에는 뺏는 애고에다가 점점 감사함을 알아요. 사랑받으면서 채워져요.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마찬가지죠. 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하니까, 예쁜 아가들이, 수행자분들이 와서, 누구 마스터님 하면서 깍듯이 해줘. 얼마나 사랑받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스터 아가들 티타임 때 내가 그걸 모르면 그건 동물이다.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마스터는 그렇게 사랑받고 있고 어떤 아가들은 우리 아가들 마스터 아가들 감사하다고 잠옷을 일일이 사서 슬리퍼를 일일이 그런 사람 우주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때 감동하고 가슴이 떨리는 게 정상이지 그게 없는 사람은 비정상인 거야. 그리고 아무리 줘도 늘 비교하면서 쟤를 더 많이 줬지 하는 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동물성인 거야 그건. 뺏고 싶은 내가 제일 많이 받게 해서 뺏고 싶은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제 옆에서 벌써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가슴이 떨리도록 감사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 헬엄마 밑에 와서 코로나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누구도 여기는 코로나 근심 걱정 안 해요. 헬엄마의 호를 듣잖아.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수행자 중에서도 아픔을 안 느끼는 아기만
요주의 그 아기 좀 조심을 하고 검사 어디 함부로 가지 말라고 하지. 호를 알고 아픔을 아는 아기들은 웬만큼에서는 안전하거든. 안전하고 그리고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해주고 혜라 엄마가. 그럼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싸움박질하고 살살 쟤를 더 사랑하네 나를 사랑 안 해주네 하면서 투정을 부려요. 그것도 가장 역할을 적게 하는 아기가. 제가 우리 아기들을 데리고 있어 보니까 능력이 어마어마한 대학생의 능력부터 아주 똥싸대기 깐난쟁이까지 있어요. 학벌도 그냥 간신히 고졸한 분부터 뭐 박사까지 다양해. 하지만 여기는 마음 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로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은 숙소에서 똑같은 급여로 똑같이 대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등이 약자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똑같이 받고 있는데, 저들의 강자가 저렇게 우월이가 열심히 일하고 잘 운영해줘서 감사하다. 도반들한테 감사하고 헤럼한테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몇몇 오만한 아기들은 자기들은 할줄 아는 거 그냥 쌀 씻어서 밥 조금 하고 청소 정도밖에 못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저 아기는 인정받는다고 능력 없으면 능력 없어도 똑같이 대우해주면 감사하게 받고 자기 능력 되는 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럼 아웃슈팀 할때 거기 가서 간식이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거 그거예요. 하면서 좀 도와주고 간식도 갖다 주면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 강자들도 너그러워요. 그렇게 자기들이 어떻게든 애써서 보답하려고 하면 강자들도 괜찮아 우리 다 같이. 그런데 얼마나 뺏긴 마음이 들겠어. 자기들이 그렇게 미움 쓰면서 미워하고 자기들 대접 안 해준다고. 능력 없는 것도 대접받아야 되는 겁니까? 열등이 안 느끼고? 그래서 이번에 징계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마음 공부야.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혼나야 알아듣는 거죠. 그게 동물성애인 거예요. 걔는 말해서 안 들어요. 때려야 듣는 거예요. 10년을 얘기했는데 안 듣고. 그리고 본인이 그 열등이라고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랬으면서 갑질을 합니다. 또 거기다가. 응? 갑질까지 해요. 여기를 잘 모르고 이런 사람한테 텃세하고 갑질해서 자기는 위에 있고 자기는 고상한 일하고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청소 안 한다고 하나기. 스승을 무시하는 거죠. 헤라 엄마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장 고귀한 일을 식당 일이 가장 고귀하죠. 인간이 먹고 사는데 기본이니까 의식주에서 그렇죠? 그걸 그렇게 수치 주고 깜짝 놀랐죠. 이번에 헤라 엄마. 그래서 헤라TV 때 제가 아파서 울었다고 얘기한 적 있죠? 이번 주 월요일날 그날 그 아기들 징계를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찢어지게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다는 게 수치스럽고 또 내가 내 손으로 내 아기들을 벌을 내려서 때려야 되니까 아프고 이 아기들을 너무나 잘못 가르쳤다 참회도 올라오고 그 아기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준 사랑을 1도 모르나 경매 라방 할때 보면 나한테 사랑 그거 조금 받았다 그렇게 울고 기뻐하는데 내가 같이 데리고 가서 옷도 사입히고 잔아기도 있고 내가 그 가정까지 다 살피고 한아기도 있고 내가 그거를 아플까봐 응? 그리고 기죽을까봐 똑같이 대접해줬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 더 대우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준다고 그렇게 미움 쓰면서 도반들을 힘들게 하고 제 앞에서만 네 헤라 엄마 이러고 돌아서서는 딴짓을 하는 거죠. 헤라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도 주방 가서 깔깔 웃고 떠들고 무시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하나도 괜찮거든. 당신이 혼내켜도 괜찮아 하면서 웃고 있으니까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다 마음이 올라와서 미친 거 아니냐고 이럴 정도로 수치를 모르고 스승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해서 영채님 위에 있으려고 하고 낮게 섬기는 자리가 마스터 자리지 결단코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영채님이 저부터 용서하지 않아요. 남한테 대접받고 오만하게 무시하고 받는 걸 당연시 여기고 자기는 줄줄 모르고 자기가 가진 걸 그냥 주면 되는데 밥할 수 있으면 밥해주고 옷 만들 수 있으면 옷 해주고 청소할 수 있으면 청소라도 해주면 그게 예쁜데 절대 안 하겠다고 열등한 일은 열등해서 못하고 우월한 일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그러면서 대접은 다 받고 싶고 돈도 다 받고 싶고 남의 무시는 혼자 다 하고 있고 이런 똥강아치 같은 존재들 그 아기들이 내 제자라는 게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 수치를 그냥 낱낱이 알려서 저 자신에게도
채찍을 치고 경종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참회합니다. 이런 엄마. 영채님 참회합니다. 벌 받겠습니다. 직계 제자를 저렇게밖에 못 키운 헤라 엄마가 참회합니다. 여러분께 혹시라도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헤라 엄마 또한 과거에 오만하고 무례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애고로 참회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건 참회밖에 없는 거예요. 영채님의 그 크신 사랑 아래서 모든 걸 의지하고 참회하는 거야. 영채님의 대리인이자 영채님과 하나인 제가 영채님의 뜻을 무시하면 저도 무사치 못하죠. 살아남지 못해요. 영채님은 결단코 삿된 단체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오만하게 남의에 군림하면서 갑질을 하는 단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게 아무리 대단해도 뭐 대통령 왕이라 할지라도 용서 못 받는 것이 마음의 세상이죠. 그걸 알기에 여러분께 참회하고 제가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영채마을의 모든 일, 상 버리며 왜 그런지까지 다 알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삶이니까요. 잘했으면 상 받아야 되고 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고 아프면 울어야 되고 그렇죠? 힘들면 힘들다.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참회해서 다시 바뀌고 다시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냥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헤라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고 마스터 아기들이랑 어떨 때 상을 주고 벌을 주는지 여러분이 보면서 공감되시는 분은 저를 따라올 거 아닙니까? 헤라 엄마의 삶이 아 저거 틀렸어 하면 우치지 말고 그렇지 않고 공감이 되면 따라오게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정신은 살아있거든요. 한민족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징계합니다. 세 분 징계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죠? 말을 해도 지적해서 안 듣는다는 거야. 공공생활을 하면서 남을 불편하게 해놓고 안 들어요.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면 자기가 위에라고 말을 안 듣고 여기 행스 와 있는 아기들한테는 나는 마스터니까 하고 말을 안 듣고 헤라 엄마한테 지적당하면 앞에서는 내 하고 뒤에서는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죠. 눈치 보면서 나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해서 또 말을 안 듣고 도반 아기들이 여기 아기들이 대부분은 다 맑고 순수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참고 자기 마음 청산한다고 참으니까 그 도반들 마음에 다 상처 주고 도반들이 고집부리는 이야기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참회할 때까지 징계할 거예요. 왜? 그거는 동물성이니까 죽어야 되겠죠. 인간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는 거야. 누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비록 아랫사람이고 나보다 약자래도 미안해 불편했어 이게 사람 된 도리지 괜찮아 뭐가 불편해 아니 그 사람이 불편하다면 불편한 거지 왜 자기가 안 불편하면 된 거야 당한 사람이 당했다는데 계속 우기고 있으면 그게 수치죠. 엄청난 수치인 겁니다. 그 수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에고들이 수치를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스터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들을 때 자기가 잘나서 듣는 줄 알아. 첫째는 영채님의 덕으로 영채마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직분을 마스터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대접을 받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두 번째 헤라 엄마 밑에 있어서 헤라 엄마가 그 직분을 줬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세 번째 도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은 자기는 그냥 거저받은 거야 인정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만 방자한 애고는 내가 잘라서 받는 줄 알고 더 달라고 일단 마스터란 자리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지역 리더도 마찬가지죠. 헌신하는 자리임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헌신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배우려고 하느냐. 그 제가 서울이나 부산 마음 세션 가잖아요. 그럼 우리 아기들이 그냥 안 와 빈손으로고 뭐 뭐래도 떡이라도 해오고 케이크라도 사오고 얼마나 사랑을 주는지 가슴이 너무 그게 귀엽고 아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응? 그리고 거기 지역 리더 아기들은 리더님 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잖아요. 지역장님 하면서 특별 대우를 받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랑받는 거잖아. 내가 그 직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절대 못 받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정받은 건 다 무시하고 더 내놔. 난 더 받아야 되겠어. 그게 오만 방자한 거예요. 그런 애고가.
영채님 위에서 영채님 사랑을 받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잘해주는 게 자기 역할이에요. 헤라 엄마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나 지역 리더 아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된 아기들은 겸손하게. 그런데 그 위에 내가 있어. 내가 잘나서 나한테 그러는 줄 알고. 나 인정받고 싶고 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와서 그럴 때 수치를 모르고 그걸 하면 백마병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그 처음에는 뺏는 애고가 내가 뺏기는 것 같고 이 일을 하는 게 막 이렇지만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나중에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저도 그래 왔어요. 저도 굉장히 뺏는 애고였거든요. 보통 뺏는 애고가 아닌데 막 처음에는 이걸 하면 사랑받고 존경받겠지 하면서 막 뺏는 마음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분에 넘치게 사랑을 받는 거야. 헤라님 헤라님 하면서 내가 별것도 아닌데 와서 막 그렇게 그러면서 막 자기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냐 자기는 열등하다 막 이러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아니 이렇게 이쁜 아가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 또 마스터 아가들이 깨악에 들어와서 누구의 스승 엄마 역할을 마음의 엄마 역할을 할 때 그냥 헤라님 스승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가슴에서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너무 받고 있다는 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사랑 세상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너무 커서 주는 건 정말 없구나. 모든 게 영채님의 사랑 덕으로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알게 돼요. 그렇게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게 되면 어떻게든 현상이 일어나. 더 주고 싶고 그 주는 손을 나한테 주는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받을 줄 알고 행복하게 줄 줄 알고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 리더 아기들도 그거를 소홀히 하고 자기들이 헌신하는 것만 알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미 리더를 하면서 헤라 엄마가 리더로 임명할 때 이미 사랑 준 거예요. 인정한 거잖아. 그거보다 더 큰 인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역 회원들이 누구님 리더님 할 때 이미 나는 리더잖아. 인정받은 거잖아요. 어떤 인정을 받아야 더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죠? 그게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사랑을 주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서울 지역 아기들이 그게 안 됐어요. 냉랭해지고 초심을 잃고 헤라 엄마한테 받은 사랑도 잃고 회원 아기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따르는지도 잃고 더 받겠다고 심지어 회원 아기를 막 질투하고 그럼 그 회원 아기한테 그냥 지역 리더를 넘겨주고 본인이 그냥 회원하세요. 그냥 받은 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가슴 아프다고 울었다고 한 날, 헤라TV 한 날, 그 전날이죠. 일요일 날 지역 리더 아가들이 3,000배를 했어요. 참회시켰어요. 제가 참회문 읽어주고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우리 마스터 아가들 3명을 징계 대상을 올려보내서 같이 3,000배하고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 후기를 사실 지역 리더 창에는 올렸죠. 그 소감을 제가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울고 너무 아프고 저도 참회하고 그날 저녁에 정말 잠을 못 자고 참회를 했어요. 일단은 저의 잘못이니까 잘 못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원을 풀었어. 헤라 엄마 소원을 풀었어요 여러분. 무슨 소원? 제가 엄청 참는 애고잖아. 보기에는 안 참을 것 같지? 근데 뭘 참냐면 상대가 가슴 아플 것 같은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한 번도 제가 돈 못 벌고 한때 빚 있고 이랬을 때도 돈 없다는 얘기를 절대 안 했어요. 가슴 아플까 봐. 알아봤자 엄마가 돈을 줄 것도 아니야. 지금 그게 후회가 되네요. 저희 엄마한테 앙앙 울면서 돈이 없죠 이럴 걸. 그럼 엄마가 날 안아주면 다시 힘이 나고 행복했을 텐데 예전에 그 마음 쓰는 걸 몰랐으니까 꾹꾹 참아서 엄마는 항상 내가 돈이 있는 줄 알아. 돈을 달래면 어떤 날은 나와서 혼자 울고 들어갔어. 돈이 없는데 얘기를 못해서 제가 좀 그런 애고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기들한테도 제가 엄청 아픔을 안고 살았는데 그걸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나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내가 무쇠인 줄 알고 내가 그리고 되게 무서울 때 단호하고 무섭거든요. 그리고 한 번 내린 결정은 뒤로 물러나질 않아. 그냥 확 밀어붙이고 한 번도 갈등하는 거나 의심하면서 멈칫거리거나 회전, 그러니까 유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헤라 엄마는 그냥 강인하고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 그걸 깨버렸어. 제 아픔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참회문 이렇게 낭독하면서 막 절을 하고 우리 마스터 아가들 참회문 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데 거기서 괜찮은 척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내 아픔을 털어야 얘들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 이제 이거를 고치겠구나 싶어서 제가 정말 막 너무 아프다고 나 못하겠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우리 마스터가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소원을 푸는 거지. 한 번도 못했던 걸 그렇게 하니까 되게 행복했어 헬 엄마.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이제 철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풀어내면 그걸 못 받아줬을 텐데 엄마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헬 엄마 마음 그렇게 아픈 거못 알아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더 되게 위로받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시컷 풀고 그거를 지역 리더 창에 용감하게 딱 올려갖고 우리 아기들이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는 거왜 아픈지 얘기했어요. 저는 제자가 감사하지 못하는 제자를 볼때 너무 아파요. 받은 걸 모를 때 너무 아파요. 그리고 받은 게 없다고 하는 아기를 볼때더 아파요.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 헤라 엄마가 그냥 누구야 이렇게 불러줄 때 받은 건데 내가 인정해 주잖아. 이름을 알고 있고 우리 아기라는 거 알고 있고 한번 안아줄 때 받은 거잖아. 그걸 몰라요. 왜 모르죠? 그게 이상해요. 심지어 무슨 직분을 줘서 얼마나 인정한 거예요. 그게. 너를 인정해서 이거를 감당해 달라고. 그리고 직분을 준 아기들하고는 얼마나 따로 소통도 하고, 그 가정에 일어난 모든 힘든 일을 얘기하면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사랑 더 달라고 나못 받았다고 하는 아기를 보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런 아기는 위에 있으면 안 되는 아기죠. 주려고 해야 되는데 받으려고만 하는 아기는 의식이 제일 어린 아기야. 빵살 중에 빵살이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공부 안된 거야. 여러분 뭘 오라를 보고 소리를 들리고 뭐 빙의가 보여서 뭘 빼주고 전부 열등이가 하는 짓이에요. 신통은 다 열등이가 하는 거야. 진짜 신통 중에 으뜸인 신통은 그냥 사랑이에요.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픔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때 신통이 일어나요. 어떤 신통? 모든 것이 사랑으로 순리대로 올바르게 사필귀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죠. 거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진짜 신통이야. 무슨 신통을 하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제가 그렇게 가르친 바가 없는데 누구 빙의를 보며 뭘 뽑고 응? 왜 그럽니까? 자기 빙의를 보세요. 자기 사랑 못 주고 남의 마음 버리는 그런 아기들을 볼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공부가 안 됐는데 헬엄마 흉내 내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안 됐는데 공부 된 척해서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그러다 수치 떨어서 다 구설수에 올라서 헬엄마 귀에 다 들어오잖아. 수치 떤 게. 응? 제발 좀 그냥 겸손하게 공부해 주면 안 돼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능력이 흘러 넘치고 넘치고 해서 그냥 나오게 되면. 그냥 쓰게 돼요. 자기가 하지 않고 본래 힘으로. 이때 덕이 되는 거야. 내가 했다는 오만함도 없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영체께서 하시는 건데. 벌써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한 거지. 영체가 안 하고. 수치가 한 거예요. 열등이가 한 거고. 인정받으려고 할때 벌써 열등이, 빙의가 한 거죠. 했다는 생각도 없어요. 진짜 영체님이 하면, 본래가 하면. 그래서 뭘 내가 잘했지 이런 마음 안 올라와요. 뭘 잘해? 내가 한게 아닌데, 영채님이 했는데. 그게 이상한 줄 모르고 그걸 하면서 위에 있다고, 인정받겠다고. 그런 수치를 떨면, 그건 일반인의 의식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징계를 안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3,000배 징계받고. 제가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아기들을 통해서 제 한을 풀었어. 나도 아픔을 한번 누구한테. 그래서 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제자들이 공부가 그렇게 안 돼서 나를 아프게 하는 아기가 있으니까. 또 나한테 이렇게 사랑 주고. 나를 위로하는 아기들이 있구나. 지역 리더 창에 올렸더니 또 우리 지역 리더 아가들이 나를 다 위로하네. 그리고 막 어떤 아기는 엄마 이거로 커피 드세요. 막 커피 쿠폰 쏘고 막 사랑을 막 주네 막. 그때 또 내가 너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아픔을 주시는 건 사랑받으라고 주는구나. 영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죠. 영채 마을이 존재는 오직 영채님의 뜻에 따라 주려는 마음을 쓰는 아기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주면 돼요. 그 마음이 단데, 그 마음 속에 사는 행복한데. 헤라 엄마가 왜 행복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러면 무조건 행복해요?
여러분 해라엄마의 위치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가? 사생활이 전혀 없고 아기들이 아무 때나 들락거리고 관념 올라온 아기 힘든 아기 마주치면 그거 분리하고 무조건 거의 그 하루 종일이 없죠. 나의 사생활이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에고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사생활이 없으니까 왜 연예인 중에도 아예 집에 안, 집 밖으로 안 나간 아기들이 많잖아. 막 힘드니까 알아보고 막다 달려들면 여러분 그게 뺏는 에고가 살기로 하는 거라 힘들죠. 근데 왜 감당이 되느냐? 깨달은 사람은 도력이 있으니까. 어떤 도력? 사랑. 사랑을 보는 눈이 있어서 그 아기들이 나한테 사랑 좀 주세요 이럴 때 헤라 엄마 이렇게 불러줄 때 이미 엄청 사랑받는 느낌. 사랑이 올라. 감사함이 올라. 사랑받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헤라 엄마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함을 알고 세상에 줄려는 아기들이 지금 막 명채님 받고 나서부터는 막 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아기들은 강하게 징계해서 헤엄마 옆에 못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명채님의 뜻이 아니니까. 오직 세상에 사랑 주고 아픈 마음 알아주고 사랑 쓰고 싶은 아기들만 오게 돼요. 그 마음이 다거든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인데 받은 걸 알아야. 그러니 받지 않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더군다나 더큰 책임과 더큰 권한을 부여받고 더큰 의무가 있는 아기는 그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거 알아야지. 뭘 헌신한데. 아직도 지영리도 아기 중에 헤라 엄마를 도와주고 세상에 내가 뭘 엄청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기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줄 필요 없어요. 주는 자체가 이미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되잖아. 회원들한테 엄청 사랑받고 있는 거죠. 리더님, 리더님 하면서 그대들을 따를 때 이미 나는 인정받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디 가서. 헤라 엄마의 제자라는 것만으로, 헤라 엄마가 인정한 리더라는 것만으로도 회원님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뭐 가져오고. 이미 너무 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어서 감사해서 사랑을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느껴야지. 내가 엄청 헤라 엄마 도와주고 영채님 도와주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영채님의 뜻을 받들 아기들은 많이 올 거예요. 앞으로. 영채님이 다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렇게 이쁜 아기들을 데리고 헤라 엄마가 일을 해야지. 무슨 유세를 떨면서 뭘 엄청 해준다고 뭐를 해줍니까? 세상에. 받는 게더 많지. 누구라도 받는 게더 많아요. 저한테 와보세요. 헤라님, 저는요, 주는 게 훨씬 많거든요. 하는 아기는 어떤 아기도 좋아요. 오세요. 제가 손이 계산서를 써줄게요. 얼마나 받는 게 많은지. 통째로 존재를 받았으면서 본래로부터 오만방자하게 받는 게 없다고. 어떤 직분을 행할 때 받는 게더 많지, 주는 게더 많습니까, 여러분? 훨씬 받아요, 사랑을. 그 이상을. 그걸 못 느끼잖아. 왜? 내가 준다는 마음, 애쓰는 마음으로 뭘 준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받는지를 모르고 교만하게 준다는데 매여서. 주긴 뭘 줍니까? 영채님의 사랑을 흘러가는 통로이고 세상에서 받은 수많은 사랑을 돌려주는 통로일 뿐이지. 그 준다고 생각하는 그 뺏으려는 그 애고를 좀 보세요. 그 탐욕을. 그래서 그런 아가들은 앞으로 직분을 다 박탈할 겁니다. 영채 마을에서. 어차피 브이로그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마스터 아가들도 나가고 지영리도 아가들도 막 알게 돼요. 그래서 영채 마을 가족 여러분들 알잖아, 그치? 덕이 가장 큰 아기들로만 제 옆에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사랑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영채 마을 가족 아기들도 크면 어떻게 되죠? 영채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고 무한하게 흐르게 하면 헤라 엄마처럼 되는 거예요. 주는 바가 없지만 받는 건 너무 많아. 주고받음도 없어. 그냥 사랑 자체야. 모든 것이 사랑이야. 상 주는 것도 사랑이고, 벌 줘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모든 것이 사랑임을 알게 하는 경지까지. 오직 영채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아는 그날까지.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될 거예요. 모든, 여기에 일거수일투족은 헤라 엄마의 아픔까지도 지금은 지역 리더 방에만 오픈했지만 나중에는 헤라 엄마 앙앙 울고 막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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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막 올릴 거야. 그냥 유튜브에도 올려갖고 헤라 엄마 아픔 있냐? 팍 치면 여러분 다 울을걸. 너무 아프니까. 지역 리더 아가들 많이 울었어요. 헤라 엄마 아픔 보고.
원래 사랑이 크면 아픔도 크고, 사랑을 많이 받고 주고 이런 사람은 아픔도 커요. 그 에너지의 흐름이 크니까. 하지만 그 아픔이 사랑이니까 기꺼이 공개한 거고, 우리 영채마을은 세상의 가족이에요. 세상의 가정이 될 거야. 가정은 이렇게 운영되고, 이렇게 아픔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가정교육도 받는 거다. 이걸 아는 의미에서 많은 가정교육이 잘안 되는 가정들을 위해서 해런말을 중심으로 우리 아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세상에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사랑을 받고,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지, 상벌 또는 희노애락, 아픔의 치유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나는 뭔가 뺏기고 있다, 나는 손해보고 있다는 아가들,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받고 있는 거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복 받지 못할 거예요. 헤라엄마 동영상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아기들은 복 받을 것이고, 이따위밖에 못했어? 더 줘야지 하는 아기들은 있는 것도 빼앗길 거예요. 영채님의 원리죠. 우주의 원리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아기가 너무 감사하다, 사장님을 할수 있어서 이래야지, 이 빌어먹을 사장 못하겠다, 안할 거야, 꼴보기 싫어, 이러면 박탈당하는 거예요. 아파요, 이걸 감당하기 아파요, 영채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픔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아기가 돼야 그걸 유지해요. 엄마라는 거 못하겠어, 아주 꼴보기 싫어, 자식 새끼고, 이러면 언젠가 엄마로를 박탈당할 거예요. 엄마 하는 게 아파요, 영채여 도와주세요, 그래도 우리 아기가 있어서 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고 참여하는 아기는 구원받을 것이고, 미움 쓰면서 난왜 이거밖에 안 줘요? 내 새끼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내 부모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내 스승은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왜 나한테 걸리는 동영상들마다 이래요? 이렇게 계속 입으로 못 받은 거를 얘기하면서 빼앗겼다고, 거지 마음으로. 그쵸? 뺏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미움 쓰면서 더 달라고 떼쓰는 아기들은 그 마음 때문에 다 뺏길 거예요. 그 마음을 교정하고자 이 마음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 영채님이 들어가서 그거를 다 녹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받았는지, 이 우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 받은 게 너무 커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가 별거 안 줬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얼마나 큰 사랑을 주는지,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은 비정상인 걸 아셔야 돼요. 그 애고가 죽어야 돼요. 그런 애건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거를 아주 아주 절감했어요. 우리 마스터 새 아기한테 사랑을 엄청 많이 줬어. 특별히 신경 써 줬는데 그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사랑을 준 아기일수록 더 몰라요. 그래서 헤라엄마가 결심했어. 절대 꺾지 않고 오만하게 헤라엄마한테 사랑 주세요 하고, 사랑받은 걸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걸 못하고 왜난 요거밖에 안 줘요, 딴 아기보다 더 주세요 이러고, 꺾지 않고 받은 사랑에 감사 안 하고 계속 달라고 하거나, 헤라엄마를 무시하거나, 오만하게 안 꺾고 질투하고 미움만 쓰는 아기들은 안줄 거야, 안줄 거야, 안줄 거야. 정말 제일 많이 준 아기들한테 배신당해서 헤라엄마 되게 아파요. 배신감에 너무 아파요. 다시는 안줄 거야. 예전에도 그래서 배신 많이 당했는데, 내가 다시는 안 당하려고 했는데 또 당해. 그래서 또 아파, 또 아파, 또 아파, 진짜. 아휴, 그래, 아픈 게 세상이니까,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쁜 아기들이 훨씬 많은데, 그쵸? 이쁜 아기들 힘들게 할수 없어. 자, 헤라 엄마가 이제 아픔을 좀 추스리고, 오늘 매듭 짓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사랑 주고, 여러분의 아픔을 안아주는 또 엄마로, 또 강인한 엄마가 될 거예요. 어제까지만 약하기도 했어요. 아니, 어제는 안 약했다, 엊그저께. 어제는 우리 윤만하기랑 데이트하면서 또 엄청 채워줬어요. 내가 울었잖아. 윤만하기 데이트하는데 내가 사랑 주러 갔다가 이야기한테 사랑받았다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글씨를 잘 쓰더라고요. 아, 필체가 힘이 있어, 박력이 있더라고, 남자답고. 저는 사실은 남자가, 이 글씨 잘 쓰는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박력 있게, 이렇게 힘이 있잖아. 그게 그 사람의 정신이거든. 정신에 힘 있는 사람은 필체가 멋있거든요. 오, 멋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또 헤라 엄마를 울컥하게 하는 말이 있어. 그 중간에 헤라 엄마는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이해받은 느낌과 너무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 올라와서 제가 정말 눈물이 훅. 그리고 우리 아기가 그냥 그 바구니에 꽃 선물을 줬는데, 아, 그게 너무 너무 예쁜데.
그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잠깐만요. 식탁 위에 올려놨어. 이거 보려고. 잘 보이나? 아, 보세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노란색 거 이거를? 근데 더 예쁜 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를 같이 준비했대. 재선아가랑 부인이랑. 근데 부인이 재선아가 나보고 뭐라 하냐면 자기 남편이 나랑 데이트 가는데 자기가 너무 설렜대.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남편이 시집 가는 딸로 보이면서 나한테 시집 보낸 거야. 나한테 사랑받으러 간다고 막 설레는 남편을 보는데 가슴이 짠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아기라 그래. 아, 우리 남편이 혜라 엄마 사랑을 저렇게 받고 싶었구나 하면서 저한테 초코과자 선물도 했거든요. 근데 그 초코과자 싸는 보자기까지 둘이 중앙시장 가서 같이 사면서 골라주고 꽃선물 같은 것도. 아, 정말 너무 예쁜 아가들이에요. 또저 엄마를 배신하고 아프게 하는 아가들도 있지만 이렇게 예쁜 아가들이 있어서 혜라 엄마는 복이 참 많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너무 복이 많아요. 이 지구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복이 많지. 그리고 추가 하나 더. 헤라 엄마 만나는 것도 복이죠? 헤라 엄마는 여러분을 만난 게 제일 큰복 같아. 어떨 때는 자다가 일어나서 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도 되나?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아가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제가 더제 자신에 대해서 참회하고 저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될 만한 여자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제가 저를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더 나은 엄마가 될게요. 더 여러분에게 아픔 이해해주고, 여러분을 사랑줄 수 있고, 여러분과 같이 울고 웃는 그런 존재가 될게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헤라엄마로 인해서 조금은 더 따뜻해지고 살만했다. 또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리자면 삶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헤라엄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채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I love you.